진짜 그런 거 보면 안 돼. 허리가 튼튼해지는 운동. 크흠 커흠 커흠 커커커커커커흠. 따따따따함 어허. 그거는 혼자서 따따따따함. 철퇴 같은 도구를 돌리는 것이 허리 운동에 좋답니다. 아이고, 철퇴 말고 강퇴 맞을래? 철퇴 말고 강퇴 맞을래? 뭐라는 거야, 이거 참. 알아, DDPO가. 알아, DDPO가. 화사센세? 근데, 그거를 구매해야 되잖아. 구매하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 그렇겠지만은. 뭔가, 외국어라고, 외국어에서 잘 이해 못할 것 같아. 허리 딱 펴고 러닝해봐요. 저도 가만히 앉는 것조차 아플 정도로 허리 아팠는데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자세 교정되고 멋보다 진짜 나아진 진짜, 키윽키윽키윽키윽. 진짜, 진짜? 진짜, 허실? 효실? 해볼까? 아, 진짜 막, 마음만 먹으면 해.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만 먹으면 한다. 어떡하냐? 진짜 살 빠지면 나 자기 관리 들어가지, 그러면 얘들아? 어떡하냐? 지금 이 못난 모습을 기억해라. 진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긴다. 헐, 뭐야. 모더기는 뚱뚱하고 못생긴 맛을 봤는데 존잘러가 됐잖아.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도네이션 보여주는데, 머더가 너 1년 전에 이 말했어.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푸짐한 거 아니야? 쿰쩍하면서 진짜 숨쉴 때마다 쿰쩍거리고. 제가 저랬었네요. 17 머더 가져오지 마세요. 빽! 그러면서 막 그런 거 같은데. 상당히 그럴 거 같아. 17 머더 가져오지 마세요. 빽! 내가 그럴 거 같아. 마음도 먹냐? 아, 뭔 개소리세요. 뭔 개소리세요. 와, 근데 진짜 지금 싱크가 많이 늦었다. 그러니까 트위치가 렉이 걸려갖고 여러분들 버퍼링 걸릴 때 다른 시청자분들이 나와서 다내 방송 들어왔었어. 근데 이분들도 보고 렉 있는 거 확인하고 나갔는데 지금도 싱크 되게 형, 나 쩔어. 돈의 팬이야. 돈의가 씹힌 거 같은데. 안 했어. 돈이 안 나온 거 같아. 지금 내가 볼때 30초? 한 30초, 40초 되게 느린 거 같아. 딜레이가. 지금 여러분 들리면은 야, 바, 아, 뭐야. 그 숫자 100 한번 이번 쳐주세요, 100. 나노벨은 개졸작이군요. 1점도 아깝네요. 들리면 한100 쳐주세요. 8, 9, 10, 11, 12, 13, 운동하자고 마음 먹을 14, 때 특징 마음만 먹음. 15, 16, 17, 18, 19, 20. 와, 미친 거 아니야? 뭔 20초가 걸려. 그러게? 아니, 이건 유튜브의 두 배인데? 딜레이가 너무 심하네. 유튜브의 두 배야. 존나 심해요, 지금. 지금 들었어요, 107이라고 하는 거. 와, 딜레이 왜 이래, 이거. 오늘 방송 할수 있으려나? 영상도 좀 보고 닫아야 되나?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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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다른 방송은 그런가? 내 방송만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 아, 지금 그러네. 지금도 졸라 렉 쩔어. 싱크가 20초야. 이거 여러분들 저 리방 한 번 더 할게요. 리방하고 서버를 다른 서버로 킬게요. 한국 서버 말고 일본이나 타이페이 서버로 킬게요. 다른 방도 그래? 와, 게임할 때 이랬으면 나 진짜 개빡쳤을 거야. 다른 서버로 할게요. 다른 서버. 예. 다른 서버로 킬게요. 리방. 다른 서버로 리방함. 어우, 심각한데? 예. 그러면은 트위치 끄고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버 한번 바꿔보자. 서버 어떻게 바꾸더라? 띠용스! 앙띠용스! 제일 괜찮은 게 지금 타이페이네. 오케이, 타이페이로 켜봐야지. 리방. 리방 했습니다. 새로 고침 해주세요.
예. 아우스맨드는 반갑다 데스. You are a man 반갑다 데스. This is Taipei man. Yo, I don't pay day no. Yep. 반갑소. I'm Taipei man, sir. This is from Taipei. You Korea man. 아, 잘 들리나요? 예. 일단 서버를 바꿔봤습니다. 예. 풀타임 체크. 아, 이게 처음 할 때는 서버 바꿔야 맞았어. 이게 방송에 대부분 한 30분 지나면은 딜레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봐주세요. 예. 렉이 너무 심각하네. 지금 저 서버를 타이페이로 켰습니다. 타이페이. 서버 타이페이로 켰어요, 지금. 지금은 쾌적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는 싱크가 없어요. 근데 이게 30분 넘어가면 20-30분 넘어가면은 이게 싱크가 걸려. 돈의 쿨타임 6초에서 5초 내 나아졌음. 그래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 3번 쳐 말했는데 왜 쳐 듣지를 못해. 어? 3번 쳐 말했는데 왜 쳐 듣지를 못하냐고.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은. 근데 나중에 되면은 중간 가 20분 지나면은 다 버퍼리 폭풍이 한번 올 거야. 그때 싱크를 봐야 된다고. 쳐 리방 하자마자 싱크 쳐보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예. 뭐 그러시면 다른 방송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방송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나아져야 돼. 지금 영상도내 볼 건데 영상도내 보는 도중에 버퍼링 걸려서 싱크 아작나면은 따로 놀거든 채팅창과 방송이. 그러면은 심각해. 그럼 좀 심각해요. 그러면은 조금 심각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만 더 볼게요. 좀만 더 시간 보고 좀 예, 볼게요. 한 10분만 더 딜레이 할게요. 예. 10분만 더 딜레이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는 사람들 분들 중에서도 채팅창 반응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배려해서 한 10분 더 늦게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이라면 원래라면 지금 봐야 돼요. 원래라면 지금 봐야 되는데 한 10분 더 늦게 보겠습니다. 예예. 예. 뭐 꺼진 이런 거 있으면은 새로운 것 좀 한번 해보세요. 오류 뜨면은 해결할 생각을 해봐야지. 어? 오류 떴어. 어떻게 그러지 마. 뭐 나처럼 오류 뜨자마자 야 쥐 나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 어떻게 해? 라고 쳐묻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부터 해보세요. 그럼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돈은 두고 가세요. 내가 그래 내가 레알 쥐 빡칠 것 같아.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쳐씨마 해줘 니가. 그래 마음이 변해 마미. 아 근데 진짜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뭐 말 떠다니고 있죠. 뭐 사용료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걸로 뭐 특이장 열고 싶지 않은데 일단 걱정이 좀 되고 있구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진짜 허리가 예 그리고 나 맞다. 잠깐만 올 어떻게 홀 대박. 나 오늘 원래 복대차고 하거든요 방송을 복대차고 왔는데 오늘 안 아프길래 복대 차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복대 안 차고 있네. 대박 쩌네. 일본 서버 안 연 이유가 여기가 더 핑이 안전해서 그래요. 예. 허리 나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얘들아 괜찮았어. 왜 그런지 알아? 이 CDG 의자 시댕 이 CDG 의자가 좋다니까. 나 다른 의자 못 앉아. 진짜 나 다른 의자 못 앉아요. 이 CDG 의자가 좋아요 이게. 진짜 눈이 안 보인다 시무룩해진다 돈의 의욕이 떨어진다 쩌적 침가. 제발 분위기 맞는 그런 걸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뭔가 대화 흐름에 맞는 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허리 안 아픈 게 아니라 감각이 죽은 거 아니냐 아랫도리처럼. 아 뭔 소리야. 어? 얼마나 감각이 좋은데. 자식아 씨. 이제 복대 의식한 이후로 아프다. 뭔 소리야. 나 진짜 처음에는 복대를 왜 차는 거야 했는데 차보니까 너 좋더라.
쳐보니까 확실히 좋더라. 자는 게 나아, 진짜. 며칠 후 시디즈 후기 짭디즈가 망친 허리 시디즈로 해결했습니다. 시디즈 최고입니다. 아, 나 진짜 저 짭디즈 저거 때문에 허리가 더 망했어. 요추받침 때 개 같은 거. 저거 때문에 허리가 더 아팠어. 정말 정말. 아유. 위사양반. 진짜 진짜. 아이 뭐 의사를 불러.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와, 야 이거 다이슨 뭐야? 다이슨 후기래. 내가 청소기를 70만원 주고 사냐 병신들 했는데 슈퍼 친구 청소 툴로 밀어볼까 하고 장난으로 밀어봤는데 한번 밀고 와 표정 심각해짐. 헐 미친. 이거는 본인 관리의 심각성을 안 거야 아니면은 이 청소기의 효능 때문에 놀란 거야? 내가 볼 때 이거 본인 관리의 심각성을 안 거 아니야? 대박. 성능이 개쩐다는 거지. 아니 이분이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야? 호호. 나는 진짜 가죽인데 나는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가죽인데 저는 뭔가 손 그러니까 뭔가 기름 같은 거 묻으면은 바로 이제 클리너로 닦아요. 클리너로 바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90만원 청소기 산다 미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청소기 미쳤습니다. 2-3만원짜리 청소기 쓰다가 V8 써봤는데 신세계입니다. 그냥 신세계도 아니고 신세계 본점 수준입니다. 가볍게 유리하여 방아쇠를 달리는 모션으로 발전되는 이 청소기는 다이슨 후기 이것도 있어. 흡입력이 세면 얼마나 세겠냐고 머리에 해봤다가 그 부분만 원형 닮아왔대. 아 그거는 MSG가 오지는데요? 그거는 MSG가 오지는데요? 약간 그 주작인데? 살짝 주작근데 넘어갔다. 에이 적당히 가야지. 넘어갔잖아 그거는. 에이씨 여러분들 탈모 얘기만 하면 김돈이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왜 자꾸 김돈님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탈모가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굳이 탈모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을 수도 있죠. 없을 때 더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없으니까 더 빛나 보이는 거죠. 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풍성풍성! 아니 중성중성! 풍성중성! 이 새끼가 대답다. 죄송합니다! 풍성풍성! 아니 중성중성! 장난입니다. 예. 장난이고요. 이런 걸로 놀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허허! 여러분 그런 걸로 놀리지 말아요. 예. 네, 어허 그러지 마세요. 어허. 저도 그러지 않을 거니까. 전기드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허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빛나니까 더 슬픈 거야 이 멍청아. 근데 진짜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진짜. 방금 드립은 쳤지만은 저는 심각성은 압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제가 나 혹시 탈모인가? 나 탈모인가? 하는 그런 한번 그거 느꼈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 고등학교 때였는데 머리를 그러니까 잠깐 살짝 빗었어. 근데 손 사이에 막 머리카락이 막 잡히는 거야 계속. 뭐 두세 번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세 번 할 때 어? 뭐야 지금도 그런데? 뭐야? 어? 나 머리 감아서 안 나오는데? 뭐야? 어? 오 괜찮아? 아 안 나온다 휴. 아 철렁. 아 가슴 철렁. 휴. 어 괜찮아 안 나온다 휴. 괜찮아. 탈모 10독 돼지면 엄청난 스트리머 혼종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 자식아. 탈모 10독 뭐? 저도 한번 원형 탈모 몇 년 고생했는데 알고 나니까 더 세심하게 탈모를 디스하게 되더라고요. 탈모인들끼리 디스를 한단 말이야? 뭐 왜 그래? 그러지 마라. 어? 그러지 마라. 좀 그렇구만. 서로 다친 자들끼리 왜 더 다치게 하려고 해. 소금을 뿌려 다친대. 그러게 파워후 10덕 게다가
탈모? 아니야. 나는 지금 그래도 트리플 크라운이긴 해요. 고혈압, 과체중, 허리디스크. 일단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트리플 크라운인데, 탈모까지 온다면은 약간 진짜 그쪽으로도 트리플 크라운인데, 고혈압. 아, 지금 싱크 때문에 또 버퍼링 오면은 싱크 때문에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와, 업적 수집 가세요. 트로피 수집 가? 아니야. 예. 고혈압, 과체중, 허리 디스크. 근데 고혈압이 좀 심각해요. 고혈압. 고혈압이 심해. 건강 외모 죄다 워스트 크라운 대장 당신은 대체. 외모라니. 왜 그래? 외력은. 시력은 좋아요. 시력은 괜찮아요. 시력 몇이었죠? 1.2, 1.0인가? 뭐 괜찮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해요. 일단은 그거라도 안 해서 다행이다. 그거 했으면은 진짜 내 몸은 썩었을 거야. 지금쯤 썩었을 거야. 근데 고혈압이 좀 심해. 여러분들보다 심해요. 고혈압. 고혈압이 좀 심해. 이게 수축기랑 수환기인가? 수환기인가요? 그게 있는데 수축기가 100을 넘으면은 진짜 완전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오면서 고혈압 진짜 이 테스트도 24시간 해봐야 돼요. 이완기죠, 이완기. 수축기 이완기가 있는데 뭐 100 넘게 나왔어. 100. 110 넘었나? 수축기가 적은 거였나? 진짜 100 넘으면은 진짜 아니야. 100 넘으면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아니고 심한 거야. 이완기가 수축기가 아 잠시 이완기가 그건가? 반대로나 잠깐 봐볼게요. 고혈압. 제가 반대로 알았나봐요. 잠시만요. 봐볼게요. 예. 반대로 알았나봐. 잠깐만요. 예. 아, 그러네요. 잘못 말했어요. 예. 이완기가 90 넘으면은 고혈압인데 제가 110인가 나왔거든. 120인가 나왔어. 수축기는 140 이상 넘어야지 고혈압이야. 근데 제가 이게 180인가 나왔었거든. 고혈압이 이게. 근데 이게 날마다 다른데 대부분 좀 높아. 진짜 고혈압이 이완기가 90 넘어가고 수축기가 140 넘어가면은 그건데 내가 180이랑 이완기가 110인가 그랬을 거야.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 먹냐고 물어보더라. 안 먹는다니까. 자기 관리 때문에 안 드세요? 예, 했어. 그냥 안 먹은 건데. 그래서 얘들아, 내가 소리 옛날보다 안 지르는 거야. 더 이상 농담이 내가 말했지. 소리 지르면은 쓰러질 것 같다고. 내가 소리가 옛날보단 덜 질러. 진짜 그래. 소리 지르면은 이게 쓰러질 것 같아. 님 병원 가서 약 좀 받아다 먹어요. 그러다가 진짜 죽어. 소리 지르면은 아니 근데 소리를 장시간 질러야 돼. 야 하면서 장시간 질러야지 눈이 안 보이면서 이제 쓰러질 것 같다 하는데 버틸 수는 있어. 익숙해졌어. 익숙해졌다는 게 왜 이렇게 되게 아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때 얘가 그거 올라디바 말고 그때 프레젠트 하트인가 뭐 뽑았는데 소리 질렀는데 온몸이 쩌릿쩌릿한 거야. 그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 안 했으면은 쓰러졌을 거야. 그 이유는 없었어. 아 괜찮아. 뱀피를 쓰였나 모르겠어. 어떤 거였지? 어쩐지 요즘 배그 대기실에서 소리치면서 어그로 안 끌더니 그거 안 한 이유가 그거야. 고혈압 때문에. 옛날에 H1G1이나 대기실에 배그 대기실 막 소리 지르고 막 억울 끌었는데 지금 안 한 이유가 그거야. 콘서트장 가시면 10년 나가시겠네. 예. 근데 그거는 그 텐션 조절하면서 하는 거고 소리 지를 때는 계속 아 하니까 이게 한 진짜 5초 지르면은 그래. 5초 지르면은.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복상사니까?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꿔야 돼. 운동한다니까 얘들아. 나 살 빼지? 바로 건강 되찾고 어? 진짜 내가 존잘러 아니냐? 어떡하냐 진짜 어? 진짜 어떡하냐 레아 막 살 뺐는데 막
저스트 댄스 옛날에 사놨어. 8월에 사놨거든. 8월에 해볼게. 알아서 해볼게 해볼게. 예. 근데 밑에서 올라오면 어쩌냐. 내가 이 소음 내가 소음 막아놨거든. 방음 부스 막았는데 밑에 있는 이 웨이브는 어스케이크는 과연 이게 막아질란가 모르겠다. 진짜 지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천천히. 뭐 천천히 하면 되겠지 뭐. 뭐 그렇습니다. 예예. 예. 매트 깔면? 그러면은 매트? 매트 말고는 그러면 제프는 매트 아니 제프. 죄송합니다. 예. 아 그만 진짜 한다? 야 근데 이게 계기가 필요해. 뭐든지 결심할 때 계기가 필요한데 난 계기가 충분한데 이 새끼 얘기 안 하냐. 멋장의 와츄 세이 와츄 두 그리핀의 건강했었는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방송해줘. 그래. 내년이면 10년째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20년 더 해야 돼. 한 20년 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35네. 아 잠깐만 35가 아니죠? 45네요. 20년 더 하면은 맞지? 45. 그래 그때까지 해야지 뭐. 예. 와 20년 뒤가 45야? 나 젊네? 대박! 우와 되게 젊다. 우와 오 되게 젊다 나. 그죠? 너 왜 이렇게 젊어? 어? 20년 뒤가 얘들아 45살이야. 오! 젊네! 대도서관님이 지금 40이시고 오! 나 되게 젊잖아! 헐! 이야 나 젊다! 그래 나 젊네. 오! 대박 20년 뒤가 45구나 20년 뒤가. 우와! 대박 난 37이야 20년 뒤가? 아 깜짝 지금 37인 줄 알았네. 대박. 대박 대박. 아 그분 까는 게 아니라 아 이 대동산이 까는 게 절대 아니야. 왜 까냐 그분을. 까는 거 전혀 의도가 아니고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이 스트리머나 유튜브 하는 분들이 보면은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도 많은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느꼈거든요.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문화가 어린 친구들에게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뭐 어떻게 방송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좀 보면서 와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리고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20년 뒤면은 오 그러네. 20년 뒤면 진짜 감각 없어지는 뒤면, 거 아니냐. 와, 지금도 감각 없는데 가는 순수 없어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말 하면은 가는데 순수 없대. 그래서 뭐 그래서요. 아니 뭐 그러니까 가는 순서 없다는 게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야? 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 나란 것은 내가 젊다. 내가 나 다른 사람보다 늦게 죽는다. 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닌데 왜? 근데 순서 없어요. 들먹이는 건지 나 모르겠어. 야 영상도 내 기다려. 그런 거가 아니야, 얘들아. 참고로 실영상이다. 걱정하지 마. 젊음이 더 유리해가 여러분들.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수출하지 마라. 너 방송하다 쓰러지면 신고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인데 거기 찾을 수 있긴 하냐. 걱정 마. 베스트 드라이버 민수 온다. 베스트 드라이버 민수 올 거야. 그리고 안 쓰러져. 뭘 쓰러져.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없으니까 빛난다. 왜 걔들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 괜찮아. 예. 그래서 내가 괜히 말 안 하려고 해. 아픈 거 숨기려고 하고. 근데 숨기면은 방송을 쉴 수가 없다. 방송 쉬려고 하면 아이 새끼 왜 방송 안 해야. 아 아픕니다 하면은 알았다 푹 쉬어라 이러면서 바로 납득하는데 채. 에이 좀 그냥 딱 숨기고 딱 하고 싶다. 에이. 사망 플래그 꽂지 말고 건강 차트. 아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약간 시리어스하게 만드는 거라고. I'm good.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 대충 노래 같이 까고. 제발 건강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대충 노래 깎기 여기까지, 예. 그니까 중간에 리방 두 번 해보고, 싱크가 좀 오래 걸려, 한 30초 싱크 걸려갖고, 약간 보면서 노가리를, 그, 보느라 약간 노가리가 길어졌네요, 예. 전에 뱀피리스 떴을 때 방송 중에 갈 뻔한 거 이제. 그게 뱀피리스였나? 예. 해피니트 스템이었나? 잘 모르겠다, 예. 시리어스 스펠링 알아? 아, 씨발, 진짜.
알았어. 심각한. 됐지? 이 씨발놈아. 왜? 운동 말고 심각한. 왜 자음 모음 그것도 물어볼 거야? 운동하면 뼈나가. 아무튼 뭐, 예, 감사합니다. 예. 알아서 그만 좀 해. 아, 그만,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만. 12월에 아이마하다 소리 지르고 쓰러지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알았다. 알아서 그만해, 그만해. 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유키호에게 부족하지 않은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살 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기부여 될 듯.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스펠링인데 왜 심각한 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왜 스펠링을 물어보냐고. 내가 영어 쓰니까 스펠링 물어본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한글 쓴 거잖아. 어? 왜 이 의도를 알지는 못하고 왜 무조건 까 모두 까기 진짜. 호두까기 새끼들 진짜. 뭐만 하면은 또 씨발 또 긁어와서 어떻게든 물어보려고. 이 수발람들 어떻게든 쳐 물어보려고. 레아루다가 진짜. 유키부 이거 알아? 이건 파워후라고 하는 거야. 아 시리어스 안다고. 슈발 진짜 개빡치네. 아 T 어 T L 씨발람들아. 어 F L D J T M 슈발람아 개빡치네 진짜. 앙냠냠 물어버린다. 됐냐? 됐냐고. T L F L D J T M 시리어스 이 새끼야. 시리우스야? 씨발 이걸 또 눈동자 속에 시리우스 오타쿠 본심이 또 시리우스란 거야? 시리우스 안 쳤냐? 시리우스라고 했다고? 아니야 시리우스야 시리우스. 아 깜짝이야 또 오타쿠 본능 나온 줄 알았네.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아.